푸틴이 2000년에 러시아 대통령이 된 이후에 푸틴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면서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목표가 있죠. 바로 강한 러시아입니다. 강한 러시아. 예. богатой, сильной, цивилизованной страной, и которую уважают в мире. Всем, кто сказал «Да! Великой России! Во славу России!» Так было тогда! 네,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그 강한 러시아에 집착하는 것인지 이런 궁금증이 떠오르죠. 그 힌트는 어쩌면 푸틴의 젊은 시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푸틴이 1952년에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요. 예, 그런데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옛날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레닌의 이름에서 따온 레닌그라드. 예, 레닌그라드였습니다. 예. 아, 그게 거기구나. 어, 그 레닌그라드 전투 있었던 레닌그라드. 맞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예, 같은 맞아, 도시죠. 맞아. 바로 이 레닌그라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면서 약 900일 동안 봉쇄한 곳이죠.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포위 작전으로 꼽히는 이 레닌그라드 봉쇄는 독일군이 전쟁 중 가장 잔인하게 수많은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그 푸틴의 가족도 이 레닌그라드에서의 전쟁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푸틴의 아버지는 그 전쟁 때 자원 입대해서 바로 전쟁터에 나갔고요. 그 과정에서 이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동안 고통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사실은 이때 그 봉쇄 때 거의 굶어 죽을 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이제 아사했을 정도로 그 위험한 상태에 있었죠. 게다가 푸틴의 그 부모는 그 푸틴을 낳기 전에 그 형벌이 된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낳자마자 사망하고 둘째 아들은 급성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힘겹게 전쟁을 치른 다음에 겨우 얻은 아들이 바로 푸틴입니다. 이런 그 푸틴의 성장 배경은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 아주 남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 러시아인들에게 그 제2차 세계대전은 엄청난 희생을 치른 전쟁이기 때문에 국민들 대다수의 가족, 친인척들이 전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통의 러시아 사람들이 겪은 전쟁의 경험을 푸틴 대통령의 가족도 고스란히 겪은 셈입니다. 아, 그런 면에서 푸틴의 가족사가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동질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이제 긍정적 평가를 받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푸틴 스스로도 이런 가족사를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볼까요? 불공항장. 바로 그 승전 기념일에 그 2차 세계대전에서 부상을 입었던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다른 러시아 시민들과 가도 행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일단 승전 기념일이라는 날은 러시아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날이기도 하고 거의 전사한 사람이 없는 가족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동질감을 갖고 있는 거고 나도 똑같은 개인사를 갖고 있고 너희들이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 나라의 국민이다라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푸틴의 성장 배경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기. 청소년기의 푸틴이 목표로 삼은 꿈이 정치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푸틴은 그 이 시절에 이제 좀 왜소한 편이어서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친구들과 싸우면서 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약하면 얻어맞는다. 아. 예. 그래서 이 시절을 회상하면서 푸틴은 50년 전 그 레닌그라드 거리는 나한테 규칙을 가르쳐 주었다. 그 싸움이 불가피하다면 먼저 펀치를 날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예, 전문 용어로 선빵이라고 하는데요. 선빵이라고 하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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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죠. 예. 아, 예수님 입에서 쫙쫙 붙네요. 빵 터졌어. 예, 예. 이때 그 푸틴은 그 유도와 레슬링을 배우게 됩니다. 아, 레슬링까지. 예, 예. 학창 시절 그 푸틴의 꿈은 그 파일럿이었다고 하는데 그 체육 특기생으로 민간 항공대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패와 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 영화를 보고 한순간에 이제 꿈을 바꿔버립니다. 이 방패와 칼이라는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활동한 전설적인 소련 첩보원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였는데 첩보원 한 명이 수천 명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내용에 완전히 그 매료된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영화를 본 그날부터 KGB 요원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푸틴이 이제 무작정 그냥 KGB 있는 건물에 막 들어가서 그냥 물어봤어. KGB 요원이 어떻게 될 수 있냐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다른 KGB 요원이 이제 법대에 들어가서 법학을 만약에 전공하면 들어갈 수 있다 얘기를 해서 산페테르부르크 대학교의 법학과에 진학을 했죠.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푸틴이 다니는 대학교에 누군가 찾아와서요. 그 푸틴에게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바로 KGB 소속 직원이 그러니까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죠. 어떻게 알고 왔지? 푸틴이 다녔던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는 그 KGB 요원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예, 바로 이제 KGB 요원들이 예, 평소에 학생들을 눈여겨보다가 적합한 학생들을 이렇게 딱 골라서 채용하는 것이었어요. 푸틴은 망설임 없이 어린 시절 꿈이었던 KGB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후 그 KGB의 레닌그라드 지국에서 8년간 일을 한 푸틴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1983년에 결혼할 때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신부한테도 정확히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푸틴은 그 올리가르히들의 시대는 지나갔다. 범죄와의 전쟁은 동시에 부패와의 전쟁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범죄와의 전쟁?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올리가르히 제압에 나서게 되죠. 사실 그 푸틴은 그 올리가르히들에게 취임 직후에 옐친 시대에 얻은 것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절대로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구두 경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달리 말하면 그 전까지는 세금도 안 내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올리가르히들은 뭐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정치권을 제압하려고 들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옐친처럼 자신들이 그 푸틴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푸틴이 그 칼을 빼듭니다. 자기에게 협력하길 거부한 재벌 일부를 배임이나 횡령 혐의로 체포해 버렸던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로 그 러시아 석유 생산의 20% 정도를 담당하던 당시 러시아 최대의 석유회사 유코스의 회장이었던 호도르콥스키를 들 수 있습니다. 호도르콥스키는 당시 그 반 푸틴 기조의 야당 그 야권 정치인을 후원하다가 이 푸틴과 갈등을 그 빚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2003년 10월 사기 및 탈세 혐의로 구속이 되어서 10년 동안 그 복역을 하고 출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소한 이후에 호도르콥스키는 앞으로 정치에 관여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고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 그 올리가르히들 가운데 크렘린의 그 대부 킹메이커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바로 베르조프스키입니다. 베르조프스키는 러시아 최대 자동차 회사와 방송사 그리고 에너지 회사까지도 거느린 실세 중에 실세였는데 1997년 기준으로 이 사람의 재산을 30억 달러로 추산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막대한 부와 권력을 거느린 베르조프스키조차도 푸틴의 반기를 들다가 영국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명한 뒤에도 베르조프스키는
이 재계가 힘을 합쳐서 푸틴 정권을 몰아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푸틴에 대한 비난과 강경 발언을 쏟아냈죠. 이제 그러다가 지난 2013년에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간 정재계를 좌우하던 그들의 힘을 무력화했고요. 오히려 그 푸틴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제 권력과는 거리를 둔 올리가르히들은 측근으로 남겨둡니다. 그러면 존 씨 혹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올리가르히가 어떤 분이 있어요? 네. 뭐 아마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즐겨보시는 네. 팬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름일 텐데 첼시 그 구단주였던 아브라모비치예요. 네. 아마 뭐 뉴스도 보시면 아마 그 이름이 나왔을 텐데 그냥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권력하고 거리를 둔 거고 네 그렇게 아마 살아남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으로 네. 이제 본인도 맞아요. 그런 비판하고 경제적 제재까지 또 받고 있고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첼시 구단도 아예 매각 발표를 맞아요. 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 구단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과연 푸틴은 옐친과는 철저히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그 어떤 세력과도 결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편이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옐친에게 올리가르히가 있었다면 푸틴에게는 그 실로비키가 있었는데요. 실로비키란 것은 검찰, 정보기관, 국세청 등과 같은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그 푸틴의 실로비키에는 KGB 출신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푸틴의 고향이자 그가 정치를 시작한 곳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들을 정부 핵심 요직 자리에 대거 기용합니다. 그리고 그 푸틴은 그 소련 체제가 붕괴하면서 KGB는 1991년에 해체되고 새로 신설된 그 조직이 바로 연방보안국 그 영어 알파벳으로는 그 FSB였을 텐데요. 그래서 우선 연방보안국은 대통령의 직접 통제하에 놓이게 됐고요. 그리고 21만 명 규모의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연방보안국에 통합된 데 이어서 감청 그리고 국가통신망 관리를 했던 연방정부통신정보국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바로 연방보안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연방보안국은 러시아 국내 정보를 모두 관장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재탄생한 셈이죠. 당선되자마자 자기 딱 그걸 다 만들어냈네요. 예, 예. 그 시스템을. 푸틴 보안국이네. 그런데 그 당시 러시아에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최악의 경제 상황이었죠. 경제 문제? 예. 당시 그 러시아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그 비참한 지경이었는데요. 옐친 대통령은 그 시장 경제 도입과 함께 전격적인 가격 자유화 조치를 단행했고 그 결과 각종 생필품 가격이 수십에서 수천 퍼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야, 인플레이션이 심했구나. 예, 예. 그렇게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의 실업률은 9.3%에 달했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 인구 절반이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수준에서 살아야 됐고요. 전문가들은 이 실업률이 쿠데타로 이어질 만한 위험 수위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필품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 같은 경우는 음식은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루는 굶어요? 네, 먹을 때도 있었고 또 고기는 뭐 1년에 몇 번, 뭐 생일 때, 새해 때 밥상에 올리는 그 몇 년 동안? 그 한 5, 6, 7년 동안 90년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90년대는 항상 그랬고 또 그것 때문에 조금 슬픈 얘기지만 또 해외 매춘에 나선 여자들도 많았고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3대 수출 품으로 유명하다. 하나는 석유, 또 하나는 무기, 그리고 여성.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푸틴은 이 최악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모스크바에 전략 기술 분석 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러시아를 강한 러시아로 개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들을 구상하고 그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 푸틴에게는 그 큰 행운이 따릅니다. 그 러시아의 자산이 바로 이제 천연가스인데요. 이 국제 그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한 거예요. 석유 가격도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죠. 옐친 집권기인 1994년 원유 가격이 배럴당 약 $17였었는데 푸틴이 집권한 2000년에는 약 $30. 그리고 2004년에는 약 $40, 2008년에는 약 $100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와. 그에 따라서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도 이제 주목할 만한데요. 경제 호황이 오겠는데요? 예, 행운이 계속됩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러시아 경제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7%를 유지했고요. 5% 넘었네요. 엄청 큰 거죠. 예, 덕분에 새로운 중산층이 형성이 되고 각종 연금도 두 배로 증가합니다. 와. 이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푸틴이 지도를 잘해서 이런 경제 성장이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니 뭐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네. 그쵸, 그때는. 네, 그렇죠. 아, 그리고 푸틴이 강한 러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2000년 집권 이후에 가장 그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체 어느 분야일까요? 국방력. 예, 강한 러시아를 만들기 위한 러시아 군의 재건이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푸틴은 좋아진 경제 상황을 적극 활용했는데요. 재정적 여유분을 국방비로 이제 사용한 것입니다. 그 러시아군은 소련 해체 당시만 해도 그 군사 장비는 노기술도록 방치되었었고 그 새로운 무기 설계와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이 끊긴 지 오래가 돼서 아주 형편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푸틴이 집권하면서 대대적인 러시아군 개혁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사단수를 줄이고 징집병과 직업군인을 위한 훈련을 분리해서 특화를 합니다. 그리고 군인 급여를 늘리고요. 군사교육에 그 과학기술 관련 내용을 많이 이렇게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푸틴이 개혁한 러시아 군대의 규모는 슬림화됐지만 그러니까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상시 대응군 체제로 바뀌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것에도 그 집중 투자를 했는데 어떤 것이었을까요? 핵무기 개발? 예, 바로 핵무기였습니다. 그 러시아의 핵전력은 그 푸틴의 그 취임과 함께 큰 변화가 생기는데 러시아와 러시아의 동맹 국가들이 핵 공격을 받거나 핵 공격 위협이 있을 경우에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핵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죠. 아니 그 심지어 푸틴의 경호원이 뭐 핵과 관련된 걸 들고 다닌다면서요? 그 무슨 말이야? 네, 최근 푸틴이 뭐 다니는 곳곳에 그 경호원들이 주변에 뭘 들고 다니면서 화제가 됐는데 근데 그게 바로 핵 가방이. 핵 가방? 네. 그래서 그 가방 안에 뭐 핵 버튼 그리고 핵 공격 암호 이런 것 다 문서가 들어 있다는 그런 네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진짜 핵 가방이라는 걸 들고 다닌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이렇게 그 경제력, 군사력을 비롯해서 주요 분야에서 그 대대적인 개혁을 벌인 푸틴은 그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푸틴의 확고한 이미지가 또 한 번 러시아인들의 취향을 저격했죠. 어떤 이미지일까요? 어떤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다가갔을까요? 불공. 아, 예. 옐친처럼 뭐 친근하게 하나요? 아, 옐친이 그 병들어서 노쇠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강한 남자의 반대. 모습? 예. 상남자,
마초, 아, 스트롱맨의 모습을 보여요. 우통 벗고 예, 이런 거. 예. 아 그래요? 아까 그 체첸 전쟁 때 직접 전투기를 몰고 온 것을 비롯해서 푸틴은 곳곳에서 자기가 얼마큼 강인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그런 마초적인 모습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